아직 멀었지? 내년. 아니다. 미리 줘도 돼. 아니야. 아니, 괜찮아. 아니야. 다 미리 주는 거야. 아니야. 미리 줘도 돼. 근데 나 한 거 없어. 오픈카. 어, 흰색 예쁘다. 어. 나 이런 약간 모카색 너무 좋아. 시트. 진짜 비싸겠다. 뭐라고? 이거 얼마지? 이거 얼마야? 저기요. 저희. 사는 거잖아, 네. 사는 거. 저희 2차 얼마예요? 2차 얼마예요? 약 4억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4억이요? 4억밖에 안 돼? 그럼 나 이거 사줘. 4억밖에 안 되니까 사줘, 하나. 아니야. 사줘. 아니야. 뭘 아니야. 그럼 제일 비싼 건 뭐예요? 저쪽은 저 빨간색. 이게요? 네. 이 참 되게 특이하다. 이거 경주용 아니에요? 아, 이거는 이 창업 67년의 기념해서 만든 한정판 슈퍼카고요. 네. 얼마예요? 글쎄요, 이제 생산이 중단돼서 가격이 오히려 오르고 있는데 아마 10억 이상, 10억 이상, 20억 가까이 하지 않을까 20억이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생산 중단했어. 그럼 사려면 지금 뭐 사람 타던 차를 이렇게 그렇죠. 사야 되는 거죠? 네. 아, 우리 맛있는 거 얼마나 멋있어. 타보면 안 돼? 네, 나 앉아보시죠. 진짜? 야. 나 한 번만. 나 왔어, 왔어, 생일이니까? 왔어. 이렇게 울려. 장난 아니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위로. 안 돼. 어, 됐어. 타봐. 장난 아니야. 안녕? 장난 아니지. 자, 소원아, 하는 척해. 근데 언니 나가자. 오. 근데 이런 거 드라마에서 보면 영화나 그런 거 연예인들 다 타잖아. 나 옛날에 꽃남할 때 탔었어 한번. 아, 진짜? 뻥 뚫린 제주도 이렇게 달렸거든. 응. 근데 옆에 물론 그 광희 씨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돼가지고 바람 딱 맞으면서 난 너무 신나는 거야. 내가 이런 거 사려면 행사 몇 번 다녀야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거 이런 차는 뭐 연예인이 많이 타요? 외국에서는 페리스 힐튼도 이 차를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스튼 커처도 이 차를 가지는 걸 알고 있고 얼마든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입고 계신 옷 색깔을 차에 입히고 싶다 그러면 네. 이태리에 와서서 똑같은 색깔로 맞출 수도 있고요. 그럼 제가 이탈리아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진짜요? 뭐 이탈리아 여행 같아. 괜찮은 것 같은데? 자동차도 맞춤 쇼핑한다. 자체 색상부터 가죽의 재질, 색상, 각종 부자재 선택까지. 구매자의 취향을 100% 반영하는 맞춤 서비스. 네, 이거 시승 타볼 수 있죠? 네, 타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내가 탈래. 나 또 탈래. 나도 생일이잖아. 나도 타고 싶어. 지금 뭔가 피디님이 뭔가 의미심장해. 뭔가 또 와 시킬 것 같아. 아. 오늘의 미션. 베스트 드라이버를 가리기 위한 RC카 랩타임 배틀. 오직 승자만이 슈퍼카의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레디! 나도 떨려. 액션! 액션! 어디 가? 발. 발 좀 집어넣어요. 안 먹어. 뒤로. 온다! 아! 됐어요. 이거 어려워. 나 보기에도 어려운 것 같아. 몇 차야? 오! 야, 빠르다. 4차. 빠르다. 어떡해. 이제 언니. 아, 나 심장 떨려서 위 나올 것 같아. 빅차 주세요, 빅차.
할 수 있어.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자! 바꿔 뒤로! 어디가?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굉장히 안 들었어! 됐다. 몇 차야? 이거 운전해도 심장 튀어나올 것 같은데 저런 차 운전 못해. 근데 이거 기순하면 어떡해요? 만약에 혹시나 내가 운전하다가 너? 드라마 몇 부 더 찍어야지. 드라마? 그럼 몇 개 더 찍어야지. 한 많이 찍어야 될 것 같은데? 한 3년 운영? 3년? 더 찍어야 돼. 그러면은 그냥 언니가 타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야. 언니가 행사 그냥 한 500번 뛰면 될 것 같아. 아니야. 언니 나이 있어 있잖아. 언니 나이 있잖아. 안 돼. 아, 왜? 어차피 저 가는 동안 피디님 여기 계실 거죠? 우리 여기 피디님 여기 볼모로 잡혀놓고 가자. 아니야. 피디님 이미 신분증 여기다. 아, 여기다 맡겨놨어? 아, 그럼 저기 가면 되겠네요. 갈까? 집으로 가면 되겠다. 가자. 있어야 대박. 우와. 떨리지 않아? 떨려. 언니 안전해. 변신! 우와. 사랑아, 너 너무 멋있어. 봐봐. 트랜스폼! 갑세! Let's go! 햇빛 너무 뜨겁다. 우리 언니 우리 뜨거운 가자. 뜨거워. 근데 오늘 이렇게 운전하니까 언니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 진짜? 언니도 빨리 생일이 왔으면 좋겠어. 나도 빨리 생일 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언니 생일날은 또 뭐 할까? 나 비행기 사줘. 이번에 비행기 운전? 우리 그냥 이대로 언니 자유로로 갈까? 그럴까? 피디님 저기 번호 잡혀있는. 그럼 우리 지금 뭐하지? 아우, 나 근데 다리가 너무 아파. 풀렸어? 긴장하니까? 그러면 몸에 피로를 풀어주는 스파? 스파. 야, 근데 지금 낮에 있는 무슨 스파야? 원래 낮에 스파 하는 거야. 아니야, 밤에 스파 하는 거지. 스파 하고 풀리고 나서 자는 거지. 나 지금 힘들어. 스파 와서 몸 풀고 쇼핑하자. 근데 스파 하면 머리 막 그렇게 지저분하니까 머리 다시 묶으면 되지. 언니 머리 예쁘게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신경 많이 썼어요 오늘. 많이 썼지. 뭐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스파. 뭐 없어요? 우리 지금 퀴즈도 결정을 하는 거예요. 퀴즈요? 저 외국 사람이에요. 무슨 퀴즈예요? 언니 꼭 이럴 때 불리할 때만 그러더라. 불리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나 외국 사람이야. 아니, 외국 사람 전혀 안 같아. 이게 뭐예요? 살살해주세요. 무슨 살살해주세요? 살살해주세요, 저한테. 뭐야? 퀴즈? 원스 퀴즈요? 어떡해. 상상 초월 VVIP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OX 퀴즈. 승자가 다음 행선지를 정한다. 우리나라에는 말 전용 스파 센터가 있다. 말? 으랴. 아니, 말. 상황극 있습니까? 말 있지. 나는 X. 말이 안 돼. 나 O. 뭐예요? 있어요? 있어요? 뭐예요? 답은 X. X예요? 왜 차별 대우예요? 말도
잘 살 수 있잖아요. 말도 필요 회복해야 되는데 왜 스파 없어요? 아싸. 다음은요? 세차비만 1억 7천만 원의 세차장이 있다. 왜 있어? 2차는 아, 분명히 세차비. 나도 있을 것 같은데 1억 네. 7천만 원? 최첨단으로. 예, 그럴 줄 알았어. 다음이요. 오프라 윈프리는? 네? 오프라 윈프리. 그건 뭐야?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그런 프로그램 MC 같은 보는 유명한 사람이었어. 어. 아, 알았어. 샹들리에 전용 테라스 에어컨이 달린 고층 계집을 가지고 고층 계집? 왠지 그럼 페리스 힐튼이고 오프라 윈프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오, 뭔가 쉬워요 어. 쉬워. 그쵸 페리스 힐튼 있을 것 같았어. 자, 마지막 문제. 교통이 불편한 팬들을 위해 차비로 모노레일을 깔아준 구단주가 있다. 하나, 둘, 셋. 어, 다르다. 난 이제 있을 것 같아. 구단주 왜 길 만들어줘요? 팬들이 교통이 불편하잖아. 어. 팬들을 위해서. 착하시다. 근데 언니 X를 눌렀어. 볼 수 없나요? 난 못 따라. 스파! 이태나 나도 스파 좋아하니까. 그리고 오늘 수원이 새해 때문에 지금 이 코스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바쁜 거야.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 하고. 아니, 언니 못 알아듣는 거 같아. 아까 어? 맨 처음이랑 달라. 어, 좀 나갔어. 좀 나갔어. 내가 다시 집어넣을게. 스파 하면서. 마셨으니까 좋아해.